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왓치독 시간입니다. 청취자 1361님, 러블리 정상근 기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파고는요? 기다려보세요. 균형감각과 탁월한 안목으로 맛깔나게 기사를 다루는 정상근 기자님 최고 이렇게 아이고, 쓰셨는데, 감사합니다.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알파고 신하씨 외신 기자 를 언급한 댓글은 없습니다. 저 나갈게요. 아니, 자주 왔었잖아요. 또올 거예요. 자, 알파고 신하씨 외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괜찮으시죠? 예, 억울하게 시작했죠, 뭐.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아치도 다뤄보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각종 뉴스 배치에 문제가 있다는 탐사 기획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좀 짚어보겠는데요.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를 했고, 어떻게 된 거예요? 정상 기자,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사실, 맛깔나게. 네. 맛깔나게. 네. 네. 사실 이 뉴스가 지난해 12월에도 한번더 다뤄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지난해 12월에 다뤄졌었고, 그때는 이제 네이버 PC 화면에 뉴스를 분석한 결과를 스트레이트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분석을 해본 결과 보수 언론의 기사 비중이 압도적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었는데, 네. 그때 이제 네이버가 반박을 했던 것이 그 조사 기간이 너무 짧고 또 이용자들의 그 언론 소비 패턴이 PC에서 모바일로 넘어간 상황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PC를 기반으로 해서 이 네이버가 편향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반박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MBC가 이번에 조사 기간을 더 늘렸고요. 그리고 모바일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를 한 거죠. 예.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 이 모바일에 대한 조사 결과도 이 지난해 그 PC 때와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 영역은 이제 네이버가 인공지능이 기사를 선택해서 보여준다라고 밝힌 이 마이뉴스라는 영역이 대상이었고요. 네. 1위가 이 PC 때도 그랬는데 이 모바일에서도 이 중앙일보로 나왔습니다. 한15% 정도 점유율을 보였고, 네. 2위가 역시 PC와 마찬가지로 연합뉴스 13% 정도 점유율이었고요. 네. 3위가 YTN 6.6%였고, 4위가 조선일보 5.4%, 5위가 한국경제신문 4.3%였습니다. 그러니까 PC 때랑 비교하면은 이 세계일보가 빠지고 YTN이 들어왔다라는 걸 빼고는 거의 네. 비슷한, 이 수치까지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 뉴스 소비가 좀 많은 그 평일 점심시간,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만 보면 네. 이 중앙일보와 연합뉴스 비중이 17%까지 높아진다라는 조사 결과를 냈고요. 네. 그리고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그 인공지능이 채택한 뉴스 중에 이 보수 언론이 48%가 나왔고, 네. 이 통신사가 24.4%, 그리고 지상파를 포함한 중도 성향 언론이 23.9%, 그리고 진보 성향 언론이 3.6%만 노출됐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그 네이버가 그 이용자 성향에 맞게 AI가 뉴스를 편집해서 보여준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는데, 예. 스트레이트가 새로 아이디를 4개를 만들어서 두 개 1개는 보수 언론만 보고 예.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진보 언론만 본 거죠. 특히 이제 좀이 그러니까 극명한 차이를 두고 어떤 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분석해 보려고 그렇게 한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진보 언론을 보든 보수 언론을 보든 네이버 AI는 보수 성향 언론의 기사를 추천해 준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뭐 애초에 얘기했던 뭐 알고리즘이라든가 그 선택한 사람이 특정에 맞게끔 봤던 경향을 따라서 간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고, 이제 네이버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이용자의 성향이라는 게그 어떤 주제와 관련된 것이지 뭐 네. 어떤 뭐 정치적 성향을 대상으로 한건 아니다라는 해명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뭐 LH 사건이다 그러면은 그 사건과 관계된 뉴스를 보여주는 거지, 반드시 뭐 한겨레를 본다고 해서 한겨레나 경향신문만을 추천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네이버의 입장인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진보 언론에 대한 추천 비중이 너무 적다라는 데는 라는 것은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927님, 여기 알파고 응원하는 1인 있어요. 알파고 화이팅! 이 아, 문자 꼭 감사합니다. 좀 소개해 주세요. 9057님, 네. 알파고 팬 추가요. 이 코너가 전 제일 좋습니다. 정 기자님은 워낙 유명하시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알파고 기자, 힘이 났어요. 예, 어떻게 지금 정상환 기자가 얘기했던 이 포털 사이트의 보수 뉴스 편집 편향,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너무 놀라지 않았어요, 결과를. 왜냐면 우리가 이제 중앙일보를 보수 언론이라고 지칭을 하지만 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정통 보수 언론 중에서 그나마 좀 약간 중도에 가까운 보수 언론이 중앙일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연합뉴스이라면 네.
다음에 제일 많이 뜰 수 있는 언론사는 당연히 저는 중앙일보라고 생각했었는데 대본도 읽었을 때 놀라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놀랬던 거 이거잖아요. 우리는 주로 진보 언론을 네이버를 통해서 읽는다고 하더라도 많이 본다고 하더라도 네. 왜 우리한테 추천이 그거 안 되느냐. 예, 이제 이 네이버의 기사 알고리즘은 노티브처럼 네. 개인화 아니고 이제 전체적인 것도 저도 예전에는 이제 한국 언론사에서 일했을 때 우리 네이버하고 다운에다가 기사를 쓰고 보내는 일을 했었는데 네. 거기서 핵심적인 거 뭐냐면 그 기사들 중에서 똑같은 주제에 있는 기사들 중에서 어떤 기사가 더 많이 좀 약간 구독자를 자극을 하고 끌어당기느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기사가 중앙일보에 나오고 A라는 신문사에 나왔는데 네. 중앙일보에 나왔던 A라는 기사는 댓글도 많이 받고 좋아요 아니면 싫어요라는 버튼들이 있거든요. 예, 예. 네이버에서 기사를 보시면 그거를 많이 받으면 그러면 그 기사를 더 많이 띄워줘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저는 제 주변에 젊은이들도 있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는데 젊은이들 기사 읽으면 아 받을 거 받았다 배울 거 배웠다고 넘어가는데 근데 지금 약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기사를 읽을 때 시민으로서 나도 여기서 나의 소리를 내야겠다는 식으로 좀 댓글을 많이 타시는 경우 있다 보니까 제 보기에는 당연히 좀 약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그 기사를 소비했을 때 있는 그 행위 습관 패턴 때문에 네. 좀 더 그쪽의 입맛에 맞게 더 추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편집 방향이 알고리즘으로 이제 특히 이제 포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다. 네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게 지금 일관성이 지금 없는 상황이 좀 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까 파고 기자가 이 중앙일보가 좀 이렇게 보수 중에서도 중도 성향에 가깝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거기에 이렇게 크게 동의하지 않는 편이긴 하지만 네. 근데 어쨌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네이버가 분명히 해명을 했던 것은 어떤 정치적 성향별로 기사를 추천하진 않는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뭐 보수 언론이든 뭐 진보 언론이든 중도 언론이든 계속해서 다 이제 추천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의아한 것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중도 성향의 언론을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네이버에 는 굉장히 좀 몇십 개, 수십 개에 달하는 매체들이 제휴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중에 특정 언론이 이제 15%나 되는 기사가 추천이 된다라는 거는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알파고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미 추천이 된 기사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고 거기서 이제 댓글이나 뭐 좋아요를 많이 누르거나 하면은 네. 그게 더 상위로 올라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구조였는데 이 네이버가 이제 많이 본 뉴스를 없앴어요. 많이 본 뉴스를 없애고 계속 없애고 있어요. 그런 거 네, 실시간 검색어도 없애고 많이 본 뉴스도 없애고 계속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이 본 뉴스 자리에 각 언론사별로 그러니까 연합뉴스 어떤 기사, 중앙일보 어떤 기사, 뭐 조선일보 어떤 기사, 한겨레 어떤 기사 이런 식으로 배치를 그 일종의 이제 추천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를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MBC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이제 언론사별 많이 본 뉴스가 10분마다 이제 롤링, 그러니까 뒤바뀌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10분마다 뒤바뀌니까 70분 동안 계산을 했을 때 5개 영역에서 총 35개 매체가 나와야 상식적인데 네. 15개밖에 안 되는 매체가 반복적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의아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뉴스 생산 매체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송고받은 것을 제공받아가지고 어찌 보면은 그 일정 정도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편집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기사를 제공하고 있는 매체인데 지금 이 알고리즘조차도 무언가의 편향성 같은 것들의 시비에 지금 휘둘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페이스북은 지난해부터 우리가 또 하나의 언론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여기에 맞는 정책을 세우고 전문 편집인들이 엄선한 기사로 페이스북은 채운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일단 네이버는 그것까지 들어간다면 네이버의 기업적 이미지가 좀 상실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이버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IT 회사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한국처럼 정치 문제들이 너무나 예민하게 받아들인 사회 속에서 네. 네이버는 아 우리도 이제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여기서 우리는 언론 버릇을 하겠다고 하면 더 네이버의 이제 이미지가 흔들릴 수 있을 거라고 보긴 하지만 이 문제를 방금 전 우리가 지적했던 문제 네이버가 제대로 해명하려면 그 알고리즘의 그 뭐지 코드를 공개하면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띄웠어요. 봐봐, 이거 알고리즘 이제 그 코드 자체를 네. 예, 공유를 해주면 제 보기엔 더 이상 네이버는 도마 위에 있을 수가 없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청취자 4005번님께서 포털 뉴스 편집 AI가 한다고 하지만 그 AI도 결국 사람이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모바일 뉴스로 뉴스를 보다 보면 보수 언론 기사가 많이 보인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이었군요라는 의견도 지금 계속 달리고 있는데 평상훈 기자, 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사실 그 일전에 이제 포털이 처음 나왔을 때 좀 있었던 일종의 이제 순기능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네. 그 한국 언론 시장의 독점이 좀 심했거든요. 그 신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세 개의 신문사들이 거의 시장의 그렇죠. 전부를 네. 독점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구독 시장이 신문 시장을 점령하던 세대였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다른 그 다양한 매체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독자들한테 없었는데 이 반면에 이제 포털이 생기면서 그럴 수 있는 기회는 그 이전보다 좀 상대적으로 늘어난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또 뭐 예. 특정한 뭐 어떤 주제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주제를 포털이 뭐 여러 가지 주제별로 또 편집을 하기 때문에 또 다양한 주제를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도 뭐 사실이긴 한데 예. 뭐 그렇지만 그렇다고 보기엔 지금 포털에서 이뤄지는 이제 여론의 좀 그런 좀 쏠림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이 너무 이제 포털이 짓지 않으려다 보니까 좀 이런 공정성 문제가 계속 발견되는 것 같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신문과 다르게 이제 컴퓨터라든가 모바일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게 되면 꼼꼼하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네. 네. 그리고 제목만 통해서 보고 분위기가 이런 거보다라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적해왔던 제목 장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비판해 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언론의 어떤 공정성 같은 것들을 해치는 또 하나의 또 좋지 않은 또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마치독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띄우기 언론 보도가 많다고 하는데 정상 기자 네 띄우기 보도요? 아, 네 좀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네. 이 TV조선 신동욱 앵커가 지난 5일에 그 윤석열 총장이 뭐 검찰총장을 사퇴를 했을 때 네. 그때 이제 앵커의 시선이라는 그 꼭지를 통해서 네. 범이 내려온다라는 제목을 뽑았고요. 그러면서 정치가 그를 정치판으로 불러들였으니 이제 결자 해지 할 일만 남았다. 다음 발을 어디로 내디디든 검사로서 보여줬던 기계와 용기가 빛을 발한 곳을 찾아가길 바란다라는 네.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에 이 조선일보 법조 데스크를 맡고 있는 최재혁 기자가 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사퇴를 하는 날 기자들 앞에서 얘기한 것을 보면 뭐 짧은 원고지만 이게 만만치 않은 분량이었는데 그대로 외워서 얘기를 하더라. 네. 이 암기력이나 언어를 소화하는 능력, 특히 무대 울렁증이 없는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앞권이었던 기사는 이제 헤럴드 경제가 보도했던 8일자 기사였는데 네. 누가 왕이 될 상인가라는 네. AI 관상가가 본 윤석열 이재명이라는 예, 기사였어요.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윤석열 전 총장이 98%로 왕이 될 상이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네. 이재명 지사는 53%로 장사꾼의 상이다 뭐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네. 이 기사는 결국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아, 정말 그 기사가 나왔고 이후에 삭제가 된 거예요? 네, 네. 알파오 기자. 아니, 그분들도 지금 죄책감으로 색재했는데 왜 여기서 소개하세요? 같은 우리 기자들끼리 우리의 잘못을 덮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기자들끼리 그걸 카르텔 형사고 그러면 안 되죠. 네. 네. 아파 뭐 농담으로 한 거지 뭐. 어떻게 보세요, 이런 기자들? 저는 그 예전에 이 주제를 있고 비슷한 주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기사는 두 가지잖아요. 우린 갈롬도 있고 다음에는 보도도 있는데 네. 갈롬을 누가 쓴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고 우리는 갈롬에서 어떤 정치인이나 특정 인물이나 예민한 주제 주인공에 대한 지나친 칭찬이거나 아니면 지나친 비평이 있다면 네. 그건 언론사의 문제 아니고 그 갈럼 주인의 문제고 우리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 기자 한 사람 개인의 성향이고 그것을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예. 근데 보도이라는 예. 보도라면 예. 이제 가서 나는 취재를 했는데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는 예. 좀 약간 문제가 있긴 있죠. 왜냐하면 보도이라는 거 국민을 대신하여 현장에 가서 이제 보이는 그대로로 전달해야 되는데 네. 봄이 내려온다는 좀 약간 지나치긴 하지만 근데 암기력을 좋았다는 것으로 평가하셨다면 이거는 일정의 이제 현장에서 관찰이니까 저는 그건 괜찮다고 봐요. 외신에서도 종종 이런 것들 보도 쓰기도 좀 하나요? 이제 보도는 이런 게 안 쓰고 오히려 이제 데스크에 있는 우리는 이제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건 밝히긴 하죠. 네. 네, 알파고 정상은 기자는 그날 거기 갔는데 이렇게 보고 이렇게 지지한다고 이름을 놓고 보도이라는 타이틀 안에서 아니고 오피니언으로 나와요. 이런 것들이 자기 성명을 밝히고 차라리 그냥 지지를 한다고 선언을 하던가
그렇죠. 그게 네. 뭐 외국에서는 굉장히 좀 일반적인 형태인데. 그게 자리도 중요해요. 어. 그 기사들이 있는 보도들이 있는 내에 있는 곳인가 아니면 뒤쪽에 있는 그 오피니언이거나 아니면 신문사들을 이렇게 좌회 그 좌회전이나 아니면 우회측에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무슨 뭐 저 뭐 전문 해설위원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칼럼니스트라든가 네네. 이런 것은 밝힐 수 있다고는 보지만 네네. 실제 취재를 가는 사람이 거기서 바로 지지 선언을 한다거나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뭐 실제로 뉴욕타임즈가 매번 미국 대선 때마다 지지 후보를 사설을 통해서 밝히긴 하지만 네. 이 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네. 때문에 그만큼 또 신뢰를 받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암기력하고 무도 언론증 없다는 것을 보도로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서 보고 쓴 거잖아요. 네. 그런 관찰을. 근데 200자원고지 한 장 반 분량으로 암기력이 좋다고 평가하는 건. 네. 이게 과거에도 좀 윤석열 총장 말고도 이렇게 좀 유독 좀 손발 오그라드는 보도들, 이렇게 관상 띄워주기 같은 거 이런 것들 그게 좀 우리가 좀 역사가 좀 있지 않아요? 관상 보도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뭐 사주팔자 같은 보도도 굉장히 오래됐고 그게 윤석열 검찰총장뿐 아니라 그 누가 이제 좀 유력한 대권 주자라거나 아니면 또 누가 당선이 됐거나 그럴 때마다 언론에서 막 사주 관련된 보도를 한다거나 뭐 관상 관련된 보도를 한 적은 굉장히 많았고 네. 그리고 역시 뭐 가장 손발이 오그라들었던 기억은 그 과거 이제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죠. 그때 이제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제 인간 전두환이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 기사에서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은 이 전두환 씨가 이 매사에 있어 사에 앞서 공이 있고 또 나에 앞서 나라 걱정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또 어려서부터 조상 대대로 의보다 의가 생명보다 중하다라는 가훈이 있다 뭐 이런 뭐 좀 보기 좀 민망한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섞여 있는 기사도 있었고 그리고 2012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후보 때 이 TV조선에서 이 형광등 100개 아우라라고 자막을 쓴 것도 한때 회자가 예, 되기도 그렇죠. 했었죠. 그렇다면 언론 보도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정치인 개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평가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예.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하나씩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알파오 기자부터. 자기 이름을 걸고 평가를 하면 돼요. 이렇게 보도이란 타이틀로 하지 않고. 네네. 그럼 그때 진짜 개인적인 생각을 막 말해도 되고 다 괜찮다고 보는데 보도이라는 타이틀 밑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보도에서는 하면 안 된다. 네. 예. 형상원 기자. 비슷한 생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후보가 될 때 아니면 누가 당선될 때 뭐 이 사람이 어떤 삶을 걸어왔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런 보도들이 항상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네네. 근데 뭐 그런 것까지는 이제 그 독자들에게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좀 이것도 과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리고 띄운다면 제발 좀 약간 기술 있게 띄든가 읽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예예. 예. 그러니까 좀 대놓고 하지 말자 이거. 네, 대놓고 하지 마시든가. 요즘 그 우리 국민들이 워낙에 수준들이 좀 많이 좀 높아지셨고 그래서 언론에서 이런 거 내가 언론이니까 이렇게 써라고 한다고 해도 독자들이나 우리 국민들께서 그거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주간 미디어 비평 아치동 정상근 기자 또 알파고 신하씨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